문재인 대통령은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고 4차 추경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당초 기조와는 다르게 전 국민의 통신비 지원이라는 보편적인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의 이야기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경을 통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정책의 기조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크게 모토로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참 최종 결정까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참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논쟁도 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추진했던 선택과 집중,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통신비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요. 그 선택과 집중의 폭이 점점 바뀌면서 이게 모호해졌다라는 거. 그걸 조금 이따 오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와중에 저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거는 실은 선별적, 뭐 선택적 지원도 아니고요. 보편적 지원도 아니고 또 이 목적도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것이 경기 부양인지 아니면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인지조차도 이제 모호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위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괴당초 우리가 많이 이제 논쟁이 있었던 선별과 보편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대목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위로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정교하지 못한 대목이 있는 것이요. 네. 이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에 한두 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또 그 2만 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좀 정교하게 가서 그걸 왜 다 줄 거면 13세 이상을 다 줄 거면 왜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라고 그것도 일종의 가입 못한 친구들에 대한 또 하나가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지 못한 채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쉽죠. 네,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통신비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이 결정하신 분들은 그냥 뭐 이게 우리가 선별적 기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지금 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의 구조를 보면 야 이게 정말 이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냐 뭔가 그 안에 이념이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보면 13세 이상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정부는 비대면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제 활동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비대면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를 하려면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웬 13세? 연령 기준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건지 이 정치적 이념이 한 건지 지금 막 학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 내세우는 키워드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경제 활성화라 그러면 2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 내지는 이런 소비 쿠폰을 주는 걸 좀 이해가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해는 가지만은 무슨 통신비 지원이냐 이거야. 그 통신비 사실 자녀들의 통신비라는 게 자녀가 내나요? 부모가 내나요? 그걸 많이 내면 애들은 게임이나 이런 쪽에 빠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관계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통신비 2만 원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슈가 되지만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부의 코로나19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틀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일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정부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 상상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통신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뭐 없는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 서비스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에
일괄적인 지급이라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부를 이런 통신비를 통해서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도 보완한 게 아니냐라는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충분히 이해도 가는 대목인데 그러나 실은 이번에 4차 추경은 애당초 시작할 때가 보편성은 제외한 선별적, 선택과 집중으로 시작했기 예. 때문에 그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당초에 이것이 보편적이고 소위 말하는 피해 업종도 도와주지만 국민에 대한 위로도 있었고 뭐 경기 활성화 복합적이라고 했었다면은 이렇게 큰 논란은 아니었을 텐데 피해 업종의 맞춤형 지원이라고 이야기가 예, 시작이 예. 됐었고요. 당초에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분들은 더 지원하겠다라는 썼다가 지금 완전히 또 일괄 지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애당초 내걸었던 거에 그 취지가 점점 무색하게 퇴색돼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쪽을 지원했던 분들도 맞다 했던 분들도 이게 점점 섞여 있잖아요. 보편이 네. 섞이고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뭐 갑자기 더 피해 본 사람을 지원하는 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만 원, 150,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실은 원점에서부터 했던 목적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네.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통신비 2만 원 당연히 의미도 있고요. 지원도 예. 하게 되겠지만은 실은 그 시작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그 1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썼는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예.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게 1차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분석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지금 49%가량이 뭐 식료품, 생필품, 대중교통, 통신비. 자, 이러니까 정부가 그럼 통신비를 지원해주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추경에는 추경을 하게 되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예. 추경을 항상 목적보다는 목표가 분명한 게 추경이에요. 근데 이걸 정부의 키워드가 뭐냐면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이에요. 네. 저기에 보면 통신을 못 해 가지고 긴급 재난 지원이니까요. 예, 예. 생활 그 우리가 말하는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 자고 가운데 예, 예. 만약에 정부가 저기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49% 이야기 보면은 생필품, 식료품,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비, 그다음에 이제 통신부였어요. 저게 이제 49%인데 예. 아마 저걸 대충 쪼개 보면 한 2만 원 놓을 것 같다는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예.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에요. 긴급 재난이면 긴급 재난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네. 이 예산이 약 9천억 원입니다. 이 9천억 원이면 사실 단일로 생각해 보면 이 추경 가운데서 아주 많은 액수가 약 10% 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오히려 이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고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쪽으로 해도 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참 지금 이제는 없는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이게 작은 정성 위로를 마련했다고만 그만큼 네. 자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예. 부족할수록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7조 8천억 원 4차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핵심은 예산의 절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을 본다면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내수활성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2차 재난지원금,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피해를 보전해주고 지원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죠. 이게 네.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취지 자체가 이 맞춤형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부는 이제 우리는 편의상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부는 그런 2차 지원금이라는 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큰 틀의 경기 보강 패키지 중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라는 쪽에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패키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뉍니다. 네. 첫 번째는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 피해본 분들에 대한 이제 보조 지원이 되겠고요. 또한 축은 고용인데요. 특수 형태의 고용,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 고용 안정에 한 절반 정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아동 뭐 돌봄 쿠폰이라든가 네. 그리고 저기 표에 작게 나와 있는데 긴급 생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워낙 급하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추석 전에는 뭐 지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따로 긴급복지제도라고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형태의 긴급생계지원의 이제 한 카테고리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7조 8천억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우리 추경의 큰 네 개의 테두리를 보면 예. 다 공통된 단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긴급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긴급. 아 긴급이란 긴급. 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emergency에 예, 예. 해당하는 긴급에 그렇죠.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저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충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집합적 제한 및 집합적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계탄을 맞는 거거든요. 네. 저 사람들이 사실 두 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지금 저 12개 업종에 대해서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으로 보고 정부 역할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모든 그 지금 큰 테두리에는 범주에는 다 긴급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긴급자가 붙어 있는 만큼 집행도 추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피해를 정부가 정확하게 정말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부도 정책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마다도 긴급할 때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실제로 긴급하게 하고 예. 사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 정책 속에는 분명히 일부의 어떤 이 도덕적 해이도 존재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그 매출 일단은 정부가 신속성을 위해서 매출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가 뭐 50%, 매출이 50% 급감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매출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경우 또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똑같이 50% 줄어든 거긴 합니다만 규모가 다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했을 때가 선택과 집중이었었고 예.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더 큰 피해를 본 쪽은 더 많은 보상을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라는 네. 것을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이미 결론은 그게 아닌 걸로 났죠. 그러다가 이제 보편적 지급으로 나오게 됐었고 현재 구성을 좀 보면 앞서 말한 셧다운한 데에는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또 9시에 끝나게 되는 집합 제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그다음에 매출 4억 원 중에서 크게 감소한 데는 이제 100만 원. 그다음 폐업한다거나 또는 자료가 안 불충분한 곳에는 이제 5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고 문제는 각 그 피해 보는 저 가게들이 받는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매출 뭐 2억 혹은 뭐 이번에 4억으로 잘랐는데 한 매출 뭐 7, 8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쪽에서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반토막이라는 액수도 크지만 그런 업종에는 고용도 많이 되어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걸 고려한다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매출 1억에서 반토막 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해야 된다라고 출발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의라는 게 있고 국민들의 그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일단 지나갔잖아요. 이미 끝났고 이건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형태가 있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구나. 예. 하고 이거를 견뎌내려면 정말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명확한 통계를 딱 갖고 있고요. 최대한 피해 업종을 좁혀야죠. 지금처럼 뭐 전체 국민의 한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은 뭐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스스로 넓힌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해서 더 좁혀야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이 큰 명분도 살고 효과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교훈 같은 것도 함께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제가 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긴급 재난 지원 자체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후를 네. 이제 그 보상해 준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8.15 강복절 이후에 지금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
그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안 해요.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그 아까 4억 한 그 4억 이상인 사람에게 얼마를 충격을 받느냐를 추석 이전에 사실은 정부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은 일괄 지급하는데 예. 저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괄 지급하는데 올 연말에 가서 진짜 크게 충격받은 사람과 적게 충격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안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 당신은 영업 매출 자체가 50% 이하였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당신은 우리는 100만 원에 대해서 50% 이하만 주겠다든지 뭔가 룰을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정해야지 정보가 없는 걸 가지고서 그냥 일괄로 딱 지급하겠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4억인데 내 매출은 그게 별 줄지 않았어. 한 2천만 원밖에 안 줄었어. 그럼 그 사람은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소상공인 가보면요. 잘하는 집은요.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사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서 선별하겠다. 그 말을 안 하니까 받은 돈에 대해서 다 써버려도 그분들 입장에서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재난지원금에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IRS 국세청에서. 올 연말에 평가해서 당신이 받은 재난지원금이 정말 적절한 계층에 들어가 정부가 이제 사전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계층에 네가 만약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으로 환급시키겠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금부터라도 좀 해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고위험 시설로 구분된 12개 업종이 일단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예, 예. 우리 업종도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각지대 예. 예,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 예, 말씀해 주셨고 예, 예, 예.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말고도요 그다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곳이 고용과 일자리 부분입니다. 예.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프리랜서 같은 뭐 특수고용노동자 이런 고용취약계층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힘든데 말이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참 힘든 문제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네. 축이 고용지원 축인데요. 네. 일단 상반기에 썼던 자료를 최대한 이제 전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축입니다. 특수 형태의 고용, 프리랜서, 그다음에 고용 취약 계층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 특수형태 고용, 특고라고 하죠. 특수형태 네. 고용직은 이미 전반기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8월이 가장 피해가 컸다라는 게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6월, 7월 대비 8월에 수입이 급감했을 경우에 이제 추가로 뭐 15만 명 이상을 더 선별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특수형태 고용과 프리랜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를 내고 뛰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자료도 많고 증빙 자료도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사업자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뭘 받아서 이거를 또 증명해야 될지라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완화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일용직 같은 이런 분들은 뭐 수고비로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 분들도 많고요. 네. 증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은 그래서 앞서 그 표에 잠깐 나왔었는데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천억. 그에 4천억 정도를 아마 저런 분들에게 급박하게 지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렇게 기록이 안 남을 정도의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 긴급 생계비 지원과 교집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저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고용 관련돼 가지고 1조 4천억 정도 지원하는 거는. 키포인트 하나는 이제 근로고용 유지금입니다. 근로고용 유지금이 이제 우리 그 고용보험법에 180일이 차장이었는데 네. 이미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연장. 이분들은 이제 연장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60일 연장해서 240일로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이제 큰 부분이고 하나가 이제 프리랜서인데 이 고용 관련된 예산에서 딱 빠진 게 뭐냐면 8월 고용 지표로 보면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근로자를 나눌 때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임금 근로자냐 비임금 근로자냐는데 임금 근로자 가운데서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임시 근로자예요. 임시 근로자는 37만 정도가 주는데 네. 사실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7만 정도 주거든요. 아. 충격으로 생각하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 근로자 부분이 충격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만약에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형지급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고용 통계 지표와 정부가 지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행사하는 지원하는 거하고 좀 맞물려 갈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는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도 지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시행 중이잖아요. 이거 겹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저 부분이 지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 예. 아직까지. 저기에 대한 보완되는 뭐 서류라든가 네. 자격들을 추가로 발표할 것 같은데 일단은 구직 활동 지원금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소득 이제 미취업이라는 청년 개념이기는 한데 아,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또 나누고 자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추석 전에 지급할 때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저소득 미취업 청년 이 50만 원 이제 지원금이기도 한데 이제 과연 저 지원금, 구직 지원금은 요번에 명분 취지에는 어디에 속하는가? 뭐 피해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게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제 구직 활동이 힘들었다라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은 피해 순서대로 보면 이제 뭐 상반기 때하고 우리가 저런 구직 지원금이라든가에 대한 거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돼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50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좀 더 선을 긋고 어떻게 구직 활동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또 소득 계층은 뭔지 이런 것들의 윤곽이 조금 있다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준을 명확하게 보면 심사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예. 지원 대상이 예예. 앞서 저희에게도 청년 구직 활동 네. 지원의 대상자이거나 대상 신청 예정자라는 기준을 두었거든요. 예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복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심사 기준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이 없으려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저런 제도 고용 관련된 제도를 실행할 때는 한국의 고용 통계가 월별로 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리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저소득 고용층만 저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연령층으로 봐서도요. 연령층 고용 추이를 한번 보시면 저기에 이제 우리 자료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네네. 이 그 파란색으로 증가되는 거는 다 누구냐 하면 60세 이상 고용 부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60세를 빼고 나서는 저 한번 보십시오. 축이 제로인데 전부 다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우하향하고 전부 우향하고 있는데 네. 저게 한 2015년 이 무렵부터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은 고용을 회복하는 모든 예. 계층에 고용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 뭐 문 대통령 정부에 들어왔을 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고용 회복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 한번 보시면은 60세 이상을 빼놓고 지금 이제 고용 절벽으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걸 어떻게 사실은 뭐냐면 청년 20에서 29세도 충격이 커요. 그렇지만 40에서 49세 충격도 예. 이거는 가장이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충격 진짜 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통계를 보면 청년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40에서 49세에 있는 중산층 그렇죠. 가장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배려도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저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저 고용이 절벽으로 가는 것 자체를 턴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추세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 기반으로 정책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동 돌봄 쿠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그 4차 추경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 안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분명히 나오고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 아동 돌봄 쿠폰이 올 상반기만 해도 7세 미만에만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 지원이 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거는 비단 초등학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대상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까지 지원 확대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게 딴지를 자꾸 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분명히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정리가 됐죠. 원래는 7세 미만이었는데 초등학생은 전학년에 걸쳐서 돌봄 쿠폰이 나옵니다. 이제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방금 그렇게 되고 이제 물론 국회가 어떻게 해서 쭉 변형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우리 생각에는 고등학생쯤 되면 알아서 혼자서 집에서 네. 할 수 있고 필요 돌봐줄 필요도 없고 네. 밥도 잘 먹고 시켜 먹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부모님이 계셔서 같이 또 양육의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장 오늘 아침 또 어젯밤에 기사에서 상당 부분 저기 초등학생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뭐 지금 어떻게 정부가 뭐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요번에 네.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족을 못한다면 정말 압축적으로 해서 뭐 진짜 손이 가야 될 정도의 뭐 7세 미만, 뭐 6세 미만 뭐 이게 맞다면 그렇게 밀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또 이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의 이게 나왔느냐. 이거를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까지 늘려주니까 여기서부터 중고등학생 부모들은 또 화가 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미 뭐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네. 잘 좀 뭐 이건 뭐 기록하고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아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신비 2만 원도 그렇고요. 이번 양육수당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외식 쿠폰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걸 외식 쿠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러면은 아이들도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보편성을 좀 넣고 싶다면요. 위로를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저기 이제 계속 그 경제적 그 용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진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냐면 초등학생과 우리는 이야기할 때 중고등학생 이야기하잖아요. 네. 중학생까지는 이거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 중학생까지는 그렇게 그 어떤 네. 기준에서 그러니까 15세 이상이 예.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되거든요. 아, 그런 기준에서 봤었을 때 봤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들어갈 때 그런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네. 13세 이상의 그 통신비 지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독립 가능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활동할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전 세계 기준이 되는 그 기준으로 보면 13세라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5세 이상 해서 뭐 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통신비는 13세 그냥 놔놓고 예. 가족 돌봄의 경우에는 또 국민학교 했어. 예. 그런데 초등학생. 경제 활동 인구로 보면 개념으로 보면은 초중학생은 사실은 돌보는 대상이 되는 건 맞아요. 아. 경제학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딱 15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될 것 예. 같은데 통신부는 그러나 놓고 여기는 또 이제 중학생들은 그러면 뭐 아, 요즘 중학생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국민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부모가 응모를 수 있는데 예. 중학생들 되면 아, 부모 애들 어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딱 잡으면 힘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 네. 알겠습니다. 중학생들의 반항기를 또 그러니까 주셨네요. 중학생까지는 반항하는 것이 또 용납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네. 자기도 이제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거든요. 네. 그런 이런 것도 사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의식과 생활 습관에서의 차이를 네. 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15세 이상의 이제 성인으로서의 스스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등록해야 된다. 15세 네. 미만의 경우는요 아르바이트도 하면. 네. 아동 노동 착취가 됩니다. 네네. 뭐 모든 중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 사실 이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15세부터니까 그 기준을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정부가 어떻게든 추석 전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뭐 지금 속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론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당초 내세웠던 그 맞춤형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후퇴됐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좀 무색해지고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속도 전이잖아요. 이제 추석 전에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 7조 6천억, 7조 8천억 다 지급할지 안 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좀 명확한 부분들 있잖아요. 피해 업종에 200만 원이라든가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류가 없이도 지급이 되고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온라인 신청과 지급도 아마 된다라고 해서 속도전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분들은 일단 좀 빠르게 네.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부분도 일단 상반기 거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를 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지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7조 원 이상의 추경을 추석 전에 다 쏟아볼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좀 심사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은 조금 추석이 지날 수도 있을 개연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니 이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피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분들은 영업은 못하지만은 고정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기본 비용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자기가 그 창업을 하면서 들어가 있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용경비 자체는 정부에 의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자와 임대료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도 뭐라 그랬냐면 행정정보, 국세청과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차 추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종욱 교수, 또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